하이염. 저희 엄마가 밥을 하고 있습니다. 다다단다. 뭐 이드럽는데? 깨끗한데? 아 뜨거. 건져내야 돼 이제. 아 멸치랑 다시마를. 다시다? 다시마? 다시마. 이거는 고등어조림 양념. 뭐 넣었어? 배실, 간장, 마늘, 고춧가루, 고춧가루, 무, 감자. 무하고 감자하고 이게 뭐야 그게? 생강 조청이야. 난 설탕 안 하고. 생강 조청? 생강하고 같이 들어간 조청. 조금 달달해야 맛있거든. 여기다가 생강 조청 어떻게 만들어? 구워야 돼 이거. 엄마 만들었어? 아니 만드는 거 샀지요. 아 팔아? 어디서 팔아? 시골에서 구워한 거 찾고 샀어 괜찮아. 조청이 잘 안 녹아요. 그래서 물에 약간 촉촉해. 어 끓는데 안 뜨거워? 뜨거워. 아줌마 입힙니다. 이 불 꺼진 거야 지금? 꺼져? 어. 하고. 근데 엄마 엄지 왜 그래? 어? 엄지? 여기 이거 마늘 여기 많이 까갖고. 아 약간 화상? 눈치 났어? 맛있습니까? 하이, 어서오세요. 고등어는 조림할 거라고 하면 알아서 해줘? 그렇죠. 이렇게, 이렇게 꼬막을 이렇게 넣어줘. 이 사람은 여기다가 묵은지를 넣어가지고 막 조리서 먹는데. 어, 난 좋아하지 않아. 근데 식구들 별로 안 좋아해. 어, 그래. 그냥 딱 생선 좋아해. 그러니까. 고추 이렇게 올리면 칼칼하게 맛있어. 끝! 응. 이리 완전 확 졸여야 돼. 쉽다. 이제 고기엔 씹어보니. 여기 우묵탕. 이거를 건져내요. 두부를 좀 넣어야 돼. 참 두부란다, 무. 넣고 안 빼놓고 안 빼고 빨리 안 익어서 나는 썰어놔. 시원해. 치료 가면 돼요. 아 나 이거 여기서 영상 올려야 되는데.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여기. 여기서 저희 엄마를 관찰하십시오. 영상 올리고 와야 돼. 은춘아 배고프대. 운동 갈 거야? 어. 어묵탕하고 고등어조림 안 돼, 싫어. 밥 얼마나 걸리는데? 밥? 밥은 한 20분. 그럼 밥 먹고 가지 뭐. 부부 세이프도 하러 가면 해줄 거요. 밥 먹을래? 고등어조림이에요, 어묵탕. 끓는다. 어묵 넣었어? 어묵은 씻어 넣어? 씻어 넣어야지요. 아 그래? 응. 아니 왜 이게 맛있어 보이지? 응. 약간 싱거운 듯. 와. 이것도 많이 끓여야 되잖아. 그렇지. 근데 원래 이거 어묵이 집에서 조금 끓이면 맛이 다른데 여기다 끓이면 좀 괜찮은 것 같지 않아? 맛있더라고. 우리 그저께인가 또 해먹을 거다. 잘 먹더라고 할까라. 청양고추 넣었고 이제 마늘도 좀 넣고 대파. 아 어묵탕에 마늘 넣어? 넣어야지. 마늘 넣어야 맛이 칼칼합니다. 조림에도 대파도 넣고 고등어 조림에도 대파를 넣겠습니다. 가지고 3등분 해갖고 한 단을 사. 큰 거 한 단 사갖고 3등분 딱 따듬어서 귀엽게 그렇게 보관. 해파가 이 파리가 시키는 거 용량이 그렇게 많아. 아 초록 부분에 맞게? 응. 그래서 식초에 좀 담가놨다가 하는 게 좋긴 한데.
마늘? 손톱도 너무 세게 깎아야 하나? 유튜브들이 손이 아프면 조심해. 내 사이. 아이고, 맛있다. 됐어. 꽉 털이고, 가지. 한 개만 해도 되겠지? 응. 가지 볶음. 스트레스 받을 때는 무지개색을 많이 먹어서 활성산소를 없애야 된다는 말 아니? 아, 그렇습니까? 네. 빨주노초 파남보. 그리고 여름에는 까지가 그렇게 좋대요. 제철인가? 우리는 약간 무침만 생각하는데 물커덕물커덕한 거. 근데 원래 가지는 어떻게 요리하냐에 따라서 되게 아삭아삭한. 그러니까 이거 오늘 내가 좀 무침을 안 하고 볶음을 하려는데 잘 돼야겠는데. 원래 가지 싫어하는 사람들도 물커덩해서 싫어하는 사람 많을걸? 그 식감 때문에. 어, 맞아. 나도 그래서 싫어했었는데 그게 좋다 하니까. 어, 그게 아니더라고. 아니, 양파랑 같이 볶으려고 그래. 그치, 양파랑 같이 볶으면 맛있겠다. 양파를 갖고 오겠습니다. 약불에 좀 끓여. 말한다, 말한다. 살살 해야지, 조심하게. 과연. 조금 쓸 줄 압니다, 이제. 아, 이제 이거 써서 내? 응. 양파 껍데기는 음식물 쓰레기에 안 들어가는 거 알아? 어? 양파 껍데기는 음식물 쓰레기에 안 들어갑니다. 어, 왜 나 몰랐지? 그냥 쓰레기에 들어갑니다. 조신하게 한다던 그녀의 소망은. 손이 아프니까요. 아, 맞다. 안 치워집니다. 장갑을 왼손에 껴야 되지 않을까? 응? 아까 내가 뭐 한다고. 이거. 양념. 아, 바깥 껴. 양념. 됐어. 다 했는데. 고등어 쪼리 양념 묻힌다고? 맞아, 맞아. 얘가 또르르 해야 돼요. 아직 안 돼. 순종아. 너 뭘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? 응? 어, 기대했다. 간식? 간식 줄 타이밍이 아닌데, 지금. 팀장이 간식 줄 타이밍이 아니에요. 오늘 마늘지 담았어요. 보세요. 2배 사과식 초하고 유기농 설탕에 잰 거야. 이틀 있다가 다시 물을 따라가지고 물하고 소금하고 약간 간을 봐가면서 끓여. 까무잡잡한 걸 원하는 사람은 간장. 아. 끓이갖고 물을 식혀서 여기 또 부어, 이대로. 이만큼, 잠길만큼. 그럼 또 일주일 있다가 또 물 따라갖고 또 끓여서 한 세 번을 계속 그렇게. 그래갖고 한 20일 있다가 이제 어디든지. 밥 다 됐다. 안 돼, 안 돼. 아직도 안 됩니다. 잘 졸이지고 있습니다. 올리브유로 완벽하게. 할머니 간장? 소금. 소금입니다. 아, 깨소금이 아니라 이건 그냥 깨구나. 통깨, 통깨. 통깨 전에 참기름 좀 붙어줬어. 오늘의 저녁 세 가지 메뉴 완성! 잘 먹겠습니다.